1 정식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법들 다 오늘 와 우리 학원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 뭐규 뭐야 규진이 조금 뭐 봤으니까 알 거고 뭐별거 없어요. 뭐다 비슷하고요. 문법 평상시에는 문법이랑 그다음에 리더스 뱅크 가지고 수업할 거예요. 그다음에 시험 기간이 되면은 학교 그 학교 교과서 가지고 수업할 거예요. 뭐 그런 겁니다. 별거 없고요. 알겠습니까? 예. 태훈이도 알겠지? 네. 자, 그래서 보통 지금 이 시기쯤이면 여러분들 중간고사, 여러분들 1학기 때 시험 치죠? 태훈이 치고. 자율학기제야, 자율학년제야? 그러면 1학기 때는 시험 치고 2학기 때안 치지? 몰라요? 압니까? 규진이. 몰라요? 학교 연간 계획표 받았죠, 오늘? 그쵸? 연간 계획표 거기에 보면 4월이나 5월 달에 뭐 1학년 지필고사 이렇게 나와있는 그거 채원이도 그렇고 채원이도 연간 계획표 받았지? 네. 그거 찍어갖고 선생님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지금요? 아니 아니 이따가 네. 연간 계획표 찍어가지고 받았는 거 선생님한테 찍어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 챕터 1부터 여기서부터 할 거예요. 자,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라는 파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라고 돼 있는데요. 선생님 문법 수업은 이런 여기 있는 것들이 사실은 여기 뭐 동사라든지 의문문이니 부정문이니 인칭 대명사라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본어를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 대신에 선생님이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자, 포커스 1에서는 인칭 대명사라는 걸 배우게 됐다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My father is very kind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그러면 나의 아버지가 매우 친절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럼 My father 암만 길어봤자 한번 길어봤자 뭐가 됩니까? 그렇죠. he가 되죠. he. 그렇죠. my father를 안만 길어봤자 he로 할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배울 거예요. 또 다른 거뭐 하나 해볼까요? 뭐 I like my sister 이렇게 했어. I like my sister. 그럼 나의 시스터가 있는데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my sister 이거 안만 길어봤자 her죠 이번엔. 그렇죠. I like her. 안만 길어봤자 her 되잖아. 그녀를 좋아한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에서 있는 이런 거 배우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냐? 왜 she가 아니냐면 she는 주격이고 her는 무슨 격이니까 목적격이니까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여기에 she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하지만 he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똑같은 어떤 여자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는 뭔가를 가리키는 명사 대신 온 거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걸 보고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데요. 뭐 이게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일본어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 인칭 대명사 할때 인자가 사람 인자를 쓰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인칭 대명사는 뭔가 사람 대신에 쓰는 거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관계없이 암만 길어봤자 암만 길어봤자? 예를 들어서 My bag is 뭐 expensive 이랬어. My bag is expensive. 이거 무슨 소리야? 내 가방이 어떻대? 비싸대지. 그쵸? 암만 길어봤자 그쵸? It 그거 비싸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거 암만 길어봤자 it 하는 거 이게 바로 인칭 대명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다른 것도 또 해볼까? 여기서 배울 거? 뭐 예를 들어서 제인이 뭐 했다? 브로트 했다. 그렇죠? 우리 친구는 브로트 열심히 외웠겠네. 뭐의 무슨 형태야 브로트? bring의 과거죠. 그치 채원아? 브로트는 bring의 과거지? 아마도요. 그렇죠. 제인 브로트 제인즈 북 이랬어. 그러면 제인이 뭐 했다? 데리고 가지고 왔대요. 뭘 갖고 왔대? 제인의 책, 제인이 책 챙겨 왔단 얘기야. 그럼 이건 안만 길어봤자
이렇게 바꿔 쓸수 있겠죠. her가 그녀를 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 그녀의란 뜻도 있죠. Jane brought her book. 제인이 가지고 왔는데 뭐 그녀의 책을 챙겨왔대요. 이렇게 암만 길어봤자 하는 게 바로 뭐다? 인칭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배울 것들을 미리 우리가 살펴보면요. 인칭 대명사에서 배울 것들을 미리 배워보면, 아까 이제 뭐야, 규민이 맞나? 선생님 이름 바로 외우기 힘들어서. 규민이? 어? 쎄 바보. 민혁이었나? 민혁이구나. 민혁이. 민혁이한테 아까 깔라고 했던 게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 뭐 들어가면 하여튼 뭐 외운 거 있어요. 주민집은 다 끝났을 거고. 여기 있나? 놀았던가? 여기 있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왜 이래?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그녀의 것이다.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is is hers. 됐습니까? 왜 hers의 뜻이 뭐다? 그녀의 것. 이런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인칭 대명사 얘를 보고 이제 좀 이따 뭐라고 할 거냐면요, hers에 대해서 hers의 뜻이 그녀의 것이니까 이거는 소유를 나타내는 어떤 것이래. 소유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뜻으로 일본 놈들이 뭐라 그랬냐, 소유격 대명사래요. 이런 걸 보고 좀 이따가 이런 걸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의 것도 배워. 그녀의 것이 있으면 나의 것이란 표현도 있죠. 그럼 나의 것은 영어로 뭐든가요? 그렇죠, mine.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럼 너의 것도 배울 거고, 그의 것도 배울 거고, 그들의 것도 배울 거고, 우리들의 것도 배울 거고,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다룰 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난 착해. I'm good 하면 되겠죠. I'm good. 됐습니까? 그러니까 I가 무슨 격이다? 1인칭 주격이란 말이에요. 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딨어? 됐습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좀 이따 할 거다. 1인칭 주격이라고 한대요. 동사 앞에 쓰이는 형태라 이겁니다. 무슨 뜻이다?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누구의란 질문에 대한 대답도 아니고, 누구를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도 아니고,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고 좀 이따 뭐라고 할 거다? 주격이라고 배울 거래요. 그러면 나는 있으면 너는도 있죠. 다 알잖아요. 그렇죠? 너는 뭐예요? 너는 유죠. 그는 히죠. 그녀는 she. 그것은 it. 그들은 they. 우리는 we. 이런 것들은 주격인 인칭 대명사들이란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배울 거예요. 그녀의 걔는 나를 좋아한대요. 그러면 누가 뭐 한답니까? her. Her dog이 뭐 한다? Her dog이 뭐 한다? Likes 한대죠. 누구를? Me를. 됐습니까? Her dog likes me.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녀의 개가 나를 좋아한다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한다? Her dog likes me. Her dog likes me. Okay. Her dog. 암만 길어봤자. 여러 말입니까? 여러 말입니까? 여러 말이 아니죠. 물론 헐스도 되는데.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모르겠죠. 그럼 암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거? 이시죠. 이 그것이 날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녀에게 다시 말해 뭐 그게 날 좋아한대. 자, 그러니까 여기 like 좋아하다란 뜻인데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
does가 숨어있죠. 그래서 like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돼? likes라고 3인칭 단수 현재 이름에서 배웠지. 3인칭 단수가 뭔 얘기야? 주어가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단 얘기야? he, she, it일 때 동사, 일반 동사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형태를 쓴다?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쓴단 말이죠. 다 배운 거잖아, 그치? 헐 독의 뜻이 그녀의 개란 뜻이잖아. 그럼 여러 말이 아니니까 데이가 아니란 말이야. 인칭 대명사 안만 길어봐서 데이 안 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뭐도 아니고 뭐 히도 아니고 쉬도 아니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시고 그것이 좋아한다라는 표현은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 더즈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된다. 어쨌든 헐은 무슨 뜻이고 그녀의란 뜻이고 미는 무슨 뜻이다? 이런 걸 보고 무슨 격이라 그런다. 이런 걸 보고 소유격이라 그러고 이런 걸 보고는 무슨 격이라 그런다. 목적격이라고 이제 배울 거래요. 다 배웠잖아. 그치 채원아? I'm not doing ya. 오케이. 그 다음에 너의 개는 날 좋아한대요. 오케이. 너의가 영어로 뭐예요? Your dog이죠. Your dog. Your dog. 안만 길어봤자 Your dog. 안만 길어봤자 Your dog의 뜻이 너의 개죠. 여러 말입니까?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뭐로는 안 된다. 대의가 안 된단 말이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압니까? 모르죠. 그럼 Your dog도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좋아한다라는 표현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그래도 does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너의 개가 나를 좋아한다는 표현 어떻게 하겠다? Your dog likes me 하겠죠. 됐습니까? Your dog likes me. Your dog likes me. 여기 왜 like가 아니고 왜 likes냐? 이거 he, she, it 중에 하나로 바꿔 쓸 수 있으면 여기 더즈 들어가 있는 거 그걸 3인칭 단수 현재라고 배웠잖아요. 그쵸? 너에게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날 좋아한다니까. 이거 it하고 똑같죠. 어쨌든 너의는 your고 me는 나를 이란 뜻이고 얘를 보고 2인칭 무슨 격이라 한다? 2인칭 소유격이라 하고 얘는 몇 인칭? 1인칭 무슨 격이라 한다? 목적격이라고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표현. 그의 개는 나를 좋아한대요. 그러면 계속해서 개가 좋아하는 게 나오네. 그래서 뭐?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렇게 표현하겠죠. His dog likes me. 오케이. 그래서 his가 무슨 뜻이다? 그의 란 뜻에 이런 걸 보고 3인칭 남자 무슨 격이라 하겠다. 3인칭 남자 소유격이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3인칭 단수 남자 소유격 그의 됐습니까? 어쨌든 his dog도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렇죠. 그에게 다시 말해 그곳이 날 좋아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 계속해서 does가 들어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또 볼까요? 또 개 나올래나? 오케이. 이번엔 또 개가 또 나오네요. 나는 그녀의 개를 좋아한대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아이가 뭐 한대요? 아이가 like 한대죠. 무엇을? 그렇죠. I like her dog 이렇게 표현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주격이라 하고요. 이런 걸 보고 동사 앞에 오는 형태를 보고 무슨 격이라 한다? 주격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격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보고는 3인칭 여자에 대한 무슨 격이라 하겠다? 소유격이라 하겠죠. 그러니까 그녀의 라고 하죠. 헐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될 게 무슨 뜻도 있고 그녀의 라는 뜻도 있고 그녀를 이란 뜻도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그걸 좋아한대요. 이 표현은 누가다? 누가다? We
We like i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우리는 그걸 좋아한다. We like it. We like it. 오케이. 얘는 1인칭.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1인칭. 단수야? 복수야? 1인칭. 복수. 우리말 뜻으로 뭐다? 우리고. 무슨 격이야? 동사 앞에 있으니까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격이라 한다? 이런 걸 보고 주격이라고 한다. 1인칭 복수, 주격은 위죠. 우리는 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it은 몇 인칭? 1인칭. 아니죠. 미안합니다. 3인칭이죠. 3인칭. 그리고 무슨 격이겠어? 이게 뜻이 그것을 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격이라고 그러죠. 3인칭 단수 목적격이죠. 사물. it 같은 경우에는 it is good 할 때도 쓰이죠. 이럴 때 it을 보고는 무슨 격이라 한다? 주격이라 하겠죠. 동사 앞에 오는 거. 그래서 그것은도 되고 그것을도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녀는 그의 것을 좋아한대요. 누가 다? She likes his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녀가 그의 것을 좋아한다가 뭐라고요? She likes his. 됐습니까? 그리고 또 그녀가 좋아하니까 이런 걸 보고 3인칭 단수라고 하니까 좋아한다 속에 뭐가 들어있어? does가 숨어있고 됐습니까? his의 뜻은 무슨 뜻이다? 그럼 his는 무슨 뜻도 있고 그의 라는 뜻도 있고 그의 것 이라는 뜻도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수업 시간에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조만간 이걸 다 문장을 익히도록 숙제를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I'm good 이렇게 안 하겠죠.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은 I like her dog 하겠죠. she dog이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의가 뭔지, 그녀를이 뭔지, 그녀의 것이 뭔지 이런 거 익히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게 있다면. 채원이 너 인칭 대명사 어느 정도 외워놨어? 저요? 네. 여기 있는 거 다 할 줄 알겠어? 아, 몇 개 오케이, 알겠습니다. 익히는 시간 좀 다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겠대요. 됐습니까? 네. 여기서는 그런 내용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 2, 3, 4에서는 뭐 할 거냐? 자, 여기에서는 이 얘기 할 거예요. 자, 비동사의 형태를 먼저 얘기할게요. 비동사의 형태는 무슨 시제를 한정한다면, 현재 시제를 한정한다면 어떤 형태들이 있습니까? I랑 같이 쓰는 M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he, she, it과 함께 쓰는 he is, she is. 그 다음에 you, we, they랑 쓰는 이렇게 형태는 세 가지가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am, is의 과거형은 뭐라던가요? 아직 모르나요? was죠, was. 그쵸? 그 다음에 are의 과거형은 그렇죠, were가 있죠. 됐습니까? 얘들을 보고는 현재 시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보고는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형태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의미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두 가지 뜻을 알고 있으면 돼요. 두 가지 뜻. 뭐하고 하고 무슨 뜻? 어디에 있다 라는 뜻과 뭐뭐 이다. 비동사는 형태는 am, is, are, was, were가 있고 뜻은 의미는 뭐가 뭐 있다와 이다. 두 가지 뜻이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3에서는 뭐 할 거냐? 문장 속에 뭐 집어넣기? not이나 또는 뭐 강조하고 싶으면 never 같은 거 집어넣겠죠. not이나 never 넣는 문장을 보고 부정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할 거냐? 너 배고프니?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배울 거래요. 다 알잖아. 그렇죠? 너 배고프니?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별거 아닌 거 금방 지나가겠죠. 아이? 자, 그래서 먼저 자 선생님도 중학교 때 문법을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똑같이 어떤 기억이 나냐면 뭐 여기에 이런 말들이 너무 어렵게 써놨어. 쉽게 풀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는 해서 앞으로 뭘 배울 건데 I나 U나 they나 it이나 뭐 we나 이런 것들 있죠. 뭐 she, he 이런 것들 배우겠죠. 이런 것들 배울 건데 얘들은 이 말입니다. 얘들은 어떤 사람이나 동물, 사물 대신에 쓸 수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나의 아빠 안만 길어봤자 he.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뭐 he가 또 의미에 따라서는 뭐 his로 쓰여야 할 때도 있고 또 뭐로 쓰여야 할 때도 있어요. I like her dog. him으로 쓰여야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의란 뜻이라면 his가 돼야 되고 뭐 그를 하고 싶으면 him 돼야 되고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동물, 어떤 사물 대신에도 뭐 예를 들어서 나의 가방 안만 길어봤자 it이잖아. 그렇죠? 나의 책들 영어로 뭔데? My books인데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they로 바꿔 쓸 수 있죠. they에 대해서 착각하기 쉬운 건 they가 사람만 가리킬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떤 사물이 여러 개라도 안만 길어봤자 뭐 they야 여럿이면. 사람이 여럿이라도 they, 사물이 여럿이라도 the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the baby 이런 거 있죠. the baby 이런 건 안만 길어봤자 뭘까요? the baby의 뜻이 그 아기잖아. 근데 그 아기라는 말만 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그럼 안만 길어봤자 얘는 뭐겠어? it이겠죠. 하나인데 어떻게 they가 되나. 그쵸? 그 다음에 the girl 이런 거 있죠. the girl, the girl 안만 길어봤자 쉬겠죠. 뻔한데 여잔게. 알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또는 뭐 my mom's back. my mom's back 무슨 뜻인지 알지? 맘만 길어봤자 이시죠. 나의 엄마 가방. 다시 말해 뭐 그거 그럼 my mom's back는 day 여러 개니까 이런 것들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1인칭은 1인칭, 인칭에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는데 1인칭은 뭐 하는 사람? 스피커죠. 스피커 말하는 사람 1인칭. 1인칭 단수는 I고 1인칭 복수는 we. you and I가 무슨 뜻이야? you and I. you and I의 뜻이 뭐야 일단? 너와 나죠. 안만 길어봤자 위가 되는 거죠. 이런 거 됐습니까? 너와 나, 다시 말해 우리. 됐습니까? 그래서 1인칭은 I하고 뭐가 있다? 위가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인칭은 말을 듣는 사람, 리스너죠. 리스너 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을 몇 인칭이라 한다? 2인칭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you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건 you는 무슨 뜻도 있고 너란 뜻도 있고 너희들이란 뜻도 있어. 2인칭은 단복수의 형태가 똑같습니다. 너도 유고 너희들도 유야. 예를 들어서 너와 너의 형 영어로 뭐라 합니까? you and your brother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you and your brother 안만 길어봤자 유죠. 왜냐하면 너와 너희 형, 다시 말해 뭐 너희들이니까 너와 너의 형 니들. 그러니까 유가 포함된 여러 명은 뭐다? 유가 포함된 여러 명은 뭐다? 유가 되는 거죠. 너와 너의 형, 다시 말해 니들. 됐습니까? 지금 앞만 길어봤자 배우는 게 인칭 대명사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인칭. 3인칭 같은 경우에 단수일 때는 남성이면 he, 여성이면 she, 모르겠으면 it이죠. 됐습니까?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얘들을 보고 모아서 3인칭 단수라 그러죠. he, she, it. 맞습니까? 그 다음에 3인칭 단수가 있으면 뭐도 있겠다. 3인칭 복수도 있겠죠. 3인칭 복수는 뭔가요? 채원이 저 봐라 대답도 안 하고 있다. 그렇죠. 데이 조테이. 알겠습니까? 밍숭맹숭하게 앉아있지 말고 대답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스피커 꺼놔도 상관은 없는데 대답하는지는 선생님 볼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이야 그것 그렇죠. They는 그것들이 그것들. 이거 사람 말고 사람이 여럿일 때만 쓰는 거 아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책들 안만 길어봤자 the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격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래. 누가? 누가 배고프니? 내가 배고프다. 됐습니까? 누가 배고프니? He는 배고프다. She는 배고프다. It은 배고프다. They는 배고프다. 그 다음에 소유격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se에 대한 대답이죠. Whose가 무슨 뜻이겠어요? Whose의 뜻이 뭐겠어요? 누구의 라는 뜻이죠. 누구의 것도 됩니다. 누구의.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my, 너의, your, 그녀의, 그녀의, her 이런 것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영어로도 가르쳐 줘야 되겠네요. 주격은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o죠. Who. Who에 대한 대답 I, you, we, they 이런 걸 좀 주격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목적격. 목적격은 우리말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누구를, 그렇죠. 누구에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영어로 하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 whom에 대한 대답입니다. whom 또는 who에 대한 대답이야. who는 누가 라는 뜻도 있고 누구를 이란 뜻도 있어요. whom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목적격이다. 그래서 나를 me 그를 him 그녀를 her 그들을 them 이런 것들을 보고 목적격이라고 한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뭘 배울 거냐. Jane is my sister. Jane이 나의 sister래죠. 그렇죠? 그러면 Jane 안만 길어봤자 she나 her나 her가 되겠죠. 문장 속에 사용될 때. 근데 여기 뭐가 됐어요? she가 됐죠. 왜냐하면 그녀,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무슨 격이 와야 된다? 주격이 와야 되고 그게 바로 she죠. She is very kin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제 인칭 대명사에 따라서 비동사는 어떻게 쓰이는가? 이거는 뭐 다 아는 거야. I 뒤에 뭐 오고 am 오고 he, she, it 다음에 is 오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I am이죠. 지금 I am. 자, 1인칭 단수는 나는 있는데 I는 M과 쓰고 그 다음에 1인칭 복수죠. 1인칭 복수는 우리는 이란 뜻이고 we는 are랑 같이 쓰죠. we are. 그 다음에 2인칭은 뭐하고 뭐가 똑같이 생겼다? 단수와 복수가 똑같이 생겼죠. 그 말은 뭐도 너고 뭐도 유고 너도 유고 뭐도 유다 너희 들도 유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you가 문장 속에서 너란 뜻으로 쓰였는지 너희들이란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선생님? 안 될 때도 있지만 이럴 때는 분명히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오케이. You are a teacher. 이건 무슨 뜻이겠어? 너는 선생님이다죠. 그렇죠. 이 유는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한 명이 뭐 보고 알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는 너다 너희들이다. 너죠 너. 당신이죠 당신. 단수야 복수야? 단수죠. 하지만 you are teachers는 무슨 뜻이야? 그렇죠. 너희들은 선생님들이다. 당신들은 선생님들입니다. 이거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선생님들이라고 여러 명 표현했으니까. 그러니까 you가 너도 될 수 있고 너희들도 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좀 구분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너는 어떻다? 행복하다. 얘가 무슨 시기 때문에 어떤 시기 때문에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기 때문에 형용사 앞에다가 어나 이런 거 s를 붙이거나 이런 건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행복하단지 너희들이 행복하단지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이 경우에는 너희들은 선생님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유는 단수와 복수가 모두 유입니다. 의미로 얘기하면 너도 유고 너희들도 유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he, she, is은 is죠. he, is, she, is, it이지 하는 거 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보고 3인칭 복수. 자, 얘는 무슨 뜻도 있고 그들이란 뜻도 있고 그것들도 됩니다. they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건 뭐만 가리키는 거 아니다. 사람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뭐를 가리킬 때도 있다. 사물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여럿이라도 they, 사물이 여럿이라도 they가 가능합니다. 그것들도 되고 그들도 됩니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무슨 뜻이야? 우리말로 쓰면 그와 그와 그의 자동차죠? 그렇죠? 엄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는 얘기야? 데이가 된단 말이야. 그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와 그의 자동차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고요? 데이가 된다고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게 몇 개니까? 여러 개니까 어떻게 세 개입니까? 둘이죠. 개수로 따지면 어쨌든 둘 이상이면 둘 이상이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면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 데이가 된단 말이야. 그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m a middle school student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 중학생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누구니 했을 때는 이름 가르쳐 주겠죠. 그래서 중학생은 명사 이름씨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묻는 말은 뭐였겠다? 넌 무엇이니? 이렇게 물었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뭐라고 물었겠어요? 이렇게 물었겠죠. 그렇죠? 직업 묻기, 상대방의 직업 묻기. 넌 뭐 하는 사람이니? What are you 했죠. Or are you라고 물었으니까 대답할 때는 you는 뭐가 되고 you는 I가 되고 are는 am이 되겠죠. 그 다음에 what은 뭐에 대한 what에 대한 대답 뭐? A middle school student. 됐습니까? 직업 묻고 답하기. 넌 뭐니? What are you 했더니 대답이 I am what에 대한 대답 A middle school stude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are my best friend 하고 있죠. 넌 나의 베프야. 됐습니까? 여기는 한 명일까 여러 명일까? 한 명이겠죠. 여러 명이 되고 싶으면 여기에 이렇게 해야지. You는 너가 아니고 무슨 뜻이겠다? 너희들이 되겠죠. 너희들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라는 표현 You are my best friends. 여기에 You는 한 명이니까 너란 뜻이죠. 2인칭 단수라는 거 여기에 friends가 아니고 s 안 붙었으니까 그래서 2인칭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단수라고 말할 수 있고 너희들이다 너다 너 라는 뜻으로 쓰였다. 됐습니까? They are from England. 그들은 영국 출신이다 이러고 있죠. 그러면 요 대답 듣고 싶어. 그쵸? 선생님은 묻고 답하는 문장을 만들 줄 아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면 그들은 영국 자 이거는 영어스럽게 하면 지금 이제 우리말스럽게 써놓은 거고요. 영어스럽게 하면 누가 뭐 한다? 비동사의 두 가지 뜻이 뭐가 있다고요? 비동사의 두 가지 뜻은 뭐하고 뭐? 뭐하고 뭐? 이다 하고 있다 라는 뜻이죠. 얘는 있다 라는 뜻인 거예요. 원래 있다. 그러니까 네가 있다. 어디로부터? 영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영어스럽게 이 문장의 뜻을 쓰면 그들은 영국 출신이다. 이건 우리말스럽게 한 거고 They are. 누가다? 그들이 있다. 어디로부터? 그들이 영국으로부터 있다 라는 말을 그러니까 우리말스럽게 좀 아,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지금 뭐로 바꾼 거다? 그들이 영국에서 왔다 라고 한 거예요. 있다 중에서 있다 라는 뜻이면 뭐라고 바꿨어도 상관없다?
그들이 영국에서부터 와서 여기에 있으니까 영국에서 왔단 얘기야. 얘가 지금 그들이 왔다. They are 어디로부터? From England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어디 이렇게 묻겠죠. 그럼 그들이 어디서부터 아이고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어디가 영어로 뭐예요? Where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왔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돼요? Where. Okay, 뭐 묻기? 출신 묻기죠. 출신. 됐습니까? 그들은 어디 출신이니? Where are they from? 됐습니까? 비동사로 묻는 말의 특징은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면 돼요. 무슨 어 앞으로? 주어 앞으로. 됐습니까? Okay. 어쨌든 they는 are랑 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가 있는 문장의 부정문과 의문문. Okay. 그래서 그는 선생님이다 라는 표현은 누가? He가 뭐다? is a teacher.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뭐를 표현한 거다? 누가 다를 표현해. 누가 다. 누가 다를 표현한 거고 이거를 보고 중학교 선생님들은 무슨 어라 그러고 주어라 그러고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동사라 그러죠. 영어 문장은 항상 누가 다가 붙어 있죠. 누가?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었죠? 여섯 가지 질문 이제 알아두세요. 써둘 테니까. 순서대로 외워놓으면 좋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됐습니까? 이건 무조건 외워놓으세요. 됐습니까?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뭐를 가르치냐, 뭐를 가르치냐면요. 끊어읽기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요. 끊어읽기의 기본이 기본. 됐습니까? 오케이. 뭐를 기준으로,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그러면 그걸 한 토막으로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이런 식으로 끊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그는 무엇이니가 뭐였더라? 어, 티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at?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직업 묻기죠. 어떤 남자의 직업 묻기. 그는 뭐 하는 사람이니? What is he? Is he? 하면서 물었으니까 대답은? He is.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A teacher. 무엇? 선생님. 이렇게 대답. Is he? 하면 묻죠. He is 하면 묻지 않고요. 근데 선생님이 아니니까 그는 선생님이 아니다. He isn't a teacher. 이거는 이제 뭘 외워놓으면 되느냐 하면 이거는 이렇게 뭘 외워놓으면 된다? 축약형을 외워놓으면 not이 들어갈 위치가 어딘지 자동으로 알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They are 13 years old. 그들은 13살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쵸? 오케이. 그러면 그들은 13살이니 하고 싶으면 They are를 뭐하는 느낌? Are they? 하면 묻는 느낌 들죠. Are they 13 years old? Yes, they are. 뒤에 생략된 말. Yes, they are. Yes, they are. 뒤에 생략된 말. Yes, they are. 뭐라고 물었더니 그렇죠. Are they 13 years old?라고 물었는데 맞으니까 뭐라고 했어? Yes, they are 13 years old라고 대답했겠고 아니니까 뭐라고 했어? No, they aren't 13 years old. 13살이 아니다. 됐습니까? 뭐 이런 것도 배우겠대요. 됐습니까? 자, 이런 거 딱 표 나오면 딱 소화 불량 걸릴 것 같죠? 그렇죠? 아, 이거 외워야 돼요? 어, 외워야죠, 뭐. 그 외우는 방법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This is mine. This is mine. This is mine.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것, 이것은 그의 것이야. This
This is his. 성격. This is hi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 한 거냐? 자, 지금은 여러분들 보통은 여기까지는 외워요. 여기까지는 사실 외우고 있어야 돼. 직접 소유격 목적격을 외워야 돼. 근데 이제 뭐도 알아야된다? 소유격 대명사 누구누구의 것 이란 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 하고 my 하고 me죠. 그 다음에 we, our, us. 자, 이 중에서 몰랐던 거 뭐가 있을까요? 몰랐던 거 I, my, me, we, our, us 중에 몰랐던 거? 다 알고 있었나요? 우리들의 알고 있었나요? 우리들을 알고 있었죠? 그렇죠.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나의 것도 알고 있었죠? 우리들의 것도 This is his. 우리들의 것도 알고 있었나요? 몰랐다면 알아두세요. 우리들의 것은 뭐다? Ours다. 됐습니까? 우리들의 것은 Ours래요. 그 다음에 You, Your, You 알고 있었고 Yours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몰랐다면 알아두시고요. 새롭게 배웠으니까 너희들의 것. 그 다음에 뭐 3인칭 복수 똑같습니다. You, Your, You 하고 그 다음에 Yours 똑같고요. 그 다음에 he, she, it이고요. 뭐 여기 있는 거 몰랐던 거 있나요? he, his, him 이렇게 하면 되겠죠. he, his, him이고요. 그 다음에 뭐 she, her, her고요. 그 다음에 it, it, it이고요. 그 다음에 그의 것이래요. 이게 그의 것. 그의 것은 그의 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의도 뭐고? his고. 그의 것도 his다. 원래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뭘 붙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s를 붙이는 것 같은데 his 같은 경우에 이미 s가 붙어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s 또 쓰기 이상하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의가 her니까 그녀의 것은 hers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빈칸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것의 것이란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냥 막 귀로 듣고도 다 필기 안 해놔도 다 아는 천재들이 뭐예요 그럼. 영어에 어떤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의 것은 없어요. 그것의는 있는데 그것의 것은 없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they, their, them, theirs입니다. theirs의 뜻은 그들의 것이겠죠. 그들의 것. 자, 여기서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할 게 뭐냐? 예, 그래서 it's mine. 이건 무슨 뜻이야? 그렇죠.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it's color 이건 무슨 뜻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 무슨 얘기하고 싶다? 이건 뭐의 줄임말이고? 그렇죠. 이거는 it is의 줄임말이야. 됐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무슨 뜻이다? it의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점을 찍느냐 찍지 않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하고 구분해라? 주의 해서 뭐는 it는 it is의 뭐다? 줄임말이다 라는 거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진짜 구분할 수 있어?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도 니들 안 틀릴 자신 있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뭐 I have a car. 뭐 이거보다 훨씬 긴 문장 속에 이렇게 해놓고 다음 중 이 속에서 틀린 거 찾아서 골라라 이릅니다. 안 틀릴 자신 있단 말이지. 어? 안 틀릴 자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어디가 틀렸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된다? Its color is red 라고 해야 된다는 거. 안 틀릴 자신 있죠? 맞닥뜨려 봐야 알겠습니까? 채원? 네. 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구분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까? It is의 주인말인지 그것의 란 뜻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겐 차가 있는데 그 차 색깔은 빨간색이고 나는 그 차를 엄청 마음에 들어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이렇게 써야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주의하세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설명할 게 뭐냐. 요거 새롭게 배웠으니까 요거 가지고 조심해야 될 거. 소유격 대명사 가지고 조심해야 될 거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this is my pen, that is your pen, mine is red. These are my books, those are my books, mine is red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 속에 어딘가 틀렸는 거 발견했습니까? 어딘가 틀렸는데요. 발견했습니까? 오케이, 하나씩 따져 볼까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건 내 펜이래죠? 그렇죠? 이거 내 펜이야 그랬고 또 이건 무슨 뜻이야? 저건 네 펜이야 이러고 있죠. 이건 내 펜이고 저건 네 펜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그런 거예요? 나의 펜은 빨간색이야. 그렇죠. 내 거 빨간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 어디 틀린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쵸? 한 개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번에는 여기서 무슨 색이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거 무슨 뜻이야? This는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를 가리킬 때 쓰는 거죠. 이것이란 뜻이고요. These는 무슨 뜻이겠어 그러면? 이것들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한 거야? 이것들은 내 책들이라고 한 거죠. 이것들은 내 책들이고 한 권 있는 거야? 여러 권 있는 거야? 여러 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those는 뭐의 복수형? those는 that의 복수형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멀리 있는 여러 개죠. 저것들은 네 책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내 책이 무슨 색깔이다? 빨간색이라고 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얘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얘 때문에. 됐습니까? 얘가 소유격 대명사인데 소유격 대명사가 있는 문장에 뭔가 틀렸는지 맞는지를 확인하려 그러면 이거 뭐 대신 왔어? 뭐 대신 왔어요? 뭐 대신 왔어? My pen 대신 왔지? 그쵸? 네. 그럼 my pen은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it is red라는 표현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쵸? 그러니까 이 문장은 틀린 데가 없어. 그쵸? 근데 이 문장은 틀렸죠. 왜냐하면 mine이 뭐 대신 왔어요? my books 대신 왔죠. 그럼 my books는 안만 길어봤자 뭐야? day죠. 그러면 day is red 본 적 있어 니들? 그쵸? 당연히 뭐라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mine is red가 아니고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mine are red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냐? 소유격 대명사 뒤에 is가 맞는지 are가 맞는지는 얘를 반드시 뭐 대신 왔는지. 얘는 뭐 대신 왔으니까 my pen 대신 왔으니까 it is red가 맞고 그 다음에 얘는 뭐 대신 왔으니까 my, 그렇죠. my books 대신 왔으니까 여기는 뭐니까 day니까 day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are가 와야 된다. 됐습니까? 정리하면 얘들이 무슨 어로 사용될 때? 주어로 사용될 때 뒤에 사용된 동사가 무슨 형이 맞는지 무슨 형이 맞는지 단수형이 맞는지 복수형이 맞는지
는 반드시 얘가 뭐 대신 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야. 안만 길어봤자 is인지 day인지를 해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꼭 뭐 해봐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꼭 뭐 해봐라. 얘들을 꼭 뭐 해봐라. 안만 길어봤자를 해봐라. 안만 길어봤자 he인지 she인지 is인지 day인지를 해보고 is가 맞는지 are가 맞는지를 꼭 따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꼭 하세요. 자, 그래서 소유격 대명사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뭐뭐의 것이란 뜻으로 소유격 플러스 명사랑 같은 뜻이다. 그래서 this pen is mine은 뭐하고 똑같다? this pen is my pen을 대신에 mine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pen 자꾸 반복하기 쉽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소유격 대명사는 누구누구의 것 이란 뜻입니다. 선생님이 설명할 때 자꾸 겉 이란 얘기를 할 거야. 겉 이러면 여러분들은 뭘 떠올리면 돼? 저 명사를 떠올리면 돼. is, 물론 is은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예. 겉은 다 명사입니다. 책상이라는 것, 공책이라는 것, 슬픔이라는 것, 배고픔이라는 것, 이런 것들. 명사를 선생님이 이름씨라고 설명합니다. 이름씨.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한테 붙인 이름이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하다가 뭐 것 이러거나 이름씨 이러면 그게 다 명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영어 문장은 이 어떤 것이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죠. 뭐 is를 써야 될지 are를 써야 될지 do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될지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될지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기초가 잡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일단 요거 있으면 여기 좀 설명하고요. 명사의 소유격. 명사의 소유격은 뭐냐? 그녀의는 her인데 이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민수의 이런 거 하고 있다. 민수의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민수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이게 민수스 하고 민수 어프로스트로피 s를 하면 이게 무슨 뜻일 수도 있고 민수의 란 뜻일 수도 있는데 뭐일 수도 있어요. 뭐일 수도 있어. 줄임말일 수도 있어. 알겠습니까? 뭔 소린지 알겠어요? 뭐 뒤에 이렇게 점 찍고 S가 있으면 얘가 이런 소유격의 뜻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다? 민수 is의 줄임말일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쉬운데 조심하란 말이야. 이건 무슨 뜻이야? 자, 여기서 얘는 민수스는 민수의란 뜻이야. 민수 이즈의 줄임말이야. 당연히 민수 이즈의 줄임말인 거죠. 그렇죠?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게 만약에 민수 이즈의 줄임말이면 민수는 뭐다? 모자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민수 이즈의 줄임말이 아니고 이건 무슨 뜻이다? 민수의 모자란 뜻인 거예요, 이거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얘가 민수는 남자야 여자야? 민수는 남자겠지 보통.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거란 말이죠, 이건. 그렇죠? 여기에 민수스는 히스캡이란 말이죠. 그렇죠? 누구의란 뜻으로 쓰였단 말이야, 이건.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아이고 이거의 줄임말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자 봐봐 민수스가 뭐가 될 때도 있고 he is가 될 때도 있고 뭐일 때도 있다 일 때도 있다라는 거 구분할 수 있겠단 말이죠. 긴 문장 속에 있으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점 찍고 S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격은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두의 해서 Ben's는 Ben is의 뭐일 수도 있다. 여러분도 이제 중학생이니까 이런 말 해도 되겠죠. 일 수도 있다. Ben's가 Ben의란 뜻인지 Ben is의 줄임말인지는 어디 속에 들어가면 알 수 있다? 문장 속에 들어가면 알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n의란 뜻인지 Ben is의 줄임말인지, 이게 Ben is house는 아니겠죠. Ben은 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Ben의 집이다. 그러면 여기에 Ben's는 his야 he is야 둘 중 뭐예요? 그렇죠. 얘란 말이죠. 됐습니까? 얘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일 때는 이렇게 점 찍고 S를 해서 누구의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물일 때는 이런 식으로 the legs of the chair인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의자의 다리란 뜻이야. 자,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은 얘가 이제 어떤 시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어떤 시. 어떤 시가 길어지면 어디로 간다? 뒤로 갑니다. 영어에선. 알겠습니까? 오케이. Of the chair가 무슨 뜻이다? Of가 이런 뜻이거든요. 됐습니까? 그 의자의 다리들이라고 할 때는 the legs of the chair 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사물이죠. 어떤 사물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사물이죠. 그럼 어떤 사물의 의자의 다리 할 때는 이렇게 뭘 쓴다? Of를 씁니다. 어떻게 하지 않는다? The chairs legs라는 표현은 써도 되는데 잘 쓰지 않는단 말이야. The chairs legs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잘 쓰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 The legs of the chair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아니, 이걸 잘 안 쓰고 어떻게 한다? The legs, 다리, 다리는 다리인데 뭐의? Of the chair. 자, 선생님이 뭐 설명하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자, 이게 무슨 의미죠? 무슨 시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갔다? 어떤 시가 뭐해져서 길어져서 어디로 갔다? 뒤로 갔다는 얘기야. 어떤 시는 뭐를 보고 얘기하냐? 학교 선생님들이 형용사라고 하실 거예요. 형용사. 형용사가 길어져서 뒤로 가면 선생님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우리말에선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우리말에 어떤 시는 길든 짧든 항상 앞에 있어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길어지면, 어떤 시가 길어지면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어서 길어지면 뒤로 갑니다.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이에요. 뭔 소리야? 이러고 싶네요. 오케이. 두 가지 비교할 건데요. 어떤 물? 뜨거운 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시죠? 어떤 시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 다음 이거 어떤 물?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거고? Hot water. 우리말하고 똑같이 하면 돼. 얘는 어떤 시가 길어요? 짧아요? 한 단어로 돼 있죠. 그냥 우리말하고 똑같이 하면 돼. 근데 이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the water from the spring. spring이 봉 말고 샘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 the water from the spring. 샘에서 본 물, 가져온 물. 어떤 시가 길어지니까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고요. 됐습니까?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하다가 중간에 자꾸 이런 얘기, 이런 거 표시하면 어떤 시가 길어서 뒤로 갔구나. 우리말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구나. 어떤 다리? 의자의 다리. of를 써서 소유를 표시할 수도 있고, of의 뜻이 뭐다? of의 뜻이 뭐뭐의고요. 조심해야 될 게 우리말하고 순서가 달라집니다. 그 말은 어디 갔어?
일단 뭐 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둘 중 하나는 맞고 뭐 하나는 틀렸나 봐요.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 이거. 일단 우리말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 집의 창문들 이란 얘기를 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 집의 창문들, 그 집이 있는데 창문들 됐습니까? 그러면 the windows of the house야 the house of the windows야? Okay. The windows of the house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집의가 of the house고 길어 짧아 of the house가 한 단어야 세 단어야 두 단어 이상이야? 두 단어 이상이라며. 그러니까 그 집의 창문들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 The windows of the house. 예. 그래서 무슨 얘기 하고 싶은데 그 집의 창문들이 어떻다 크다란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이 문장 맞아 틀려? 틀렸죠. 어떻게 맞습니까 이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얘는 무슨 시야? 얘는 어떤 시죠? 그쵸? 어떤 시는 얘를 꾸며주니까 the windows가 주인공이야? of the house가 주인공이야?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집이 크단 얘기야? 창문이 크단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day죠? 그러면 day is big 본 적 있냐?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이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 the windows of the house big 됐습니까? 오, 흔히 학생들이 이거 뭐니까 단수니까 여기에 뭐 있는 게 맞다? The house 단수니까 is 오는 게 맞다. The house is big. 이게 맞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중1 때 조심해야 될 문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뭐라 그러냐? 야 이거 앞만 길어봤자 뭐니? 얘는 무슨 시야? 얘는 어떤 시야? 어떤 시? 어떤 것이 크다? 그 집에 창문들이 크대요. 그러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야 데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맞아. 이거는 예를 들어서 the house is big 이게 맞아. 그 집이 크단 얘기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거. 그거 크다고 얘기하는 거죠. the house 단수야 복수야. 그러니까 이거는 it is big 하고 똑같은 문법대로 하면 되겠죠. 근데 똑같이 여기에 the house가 있어도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집에 창문들이 크대요. 그럼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건. 데이잖아 데이. 그것들이 크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것이 크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쵸? 이거 앞만 길어봤자 뭐니까 데이니까 they are big 해줘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더 하우스 이즈 빅. 여기에 뭐 더 하우스 이즈 빅 했으니까 여기도 더 하우스 이즈 빅. 이거 틀렸다.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틀린 거야. 됐습니까? 어떤 시는 꾸며주는 애야. 꾸며주는 애. 누가 주인공이다? 어떤 시의 꾸밈을 받는 얘가 주인공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브가 있는 소유격이 뭐로 사용됐을 때 문장에 뭐로 사용됐을 때 주어로 사용됐을 때 그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는 반드시 뭐 해봐라? 앞만 길어봤자 해보란 말이야. 됐습니까? 선생님이 앞만 길어봤자 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무슨 소리 하는 거다? 창문의 집이야. 창문의 집. 창문의 집이야. 집의 창문이야. 집의 창문에서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오브 썼을 때 순서를 헷갈리지 말란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자 영어스럽게 하면 이렇게 하겠죠. 그 차에 문짝이 고장 났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 차에 문 두 개가 고장났다 치자. 됐습니까? 뭐 어쨌든 하나야 여럿이야. 하나가 고장났단 얘기야? 두 개가 고장났단 얘기야? 두 개가 고장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떻게 하겠어? 얘가 이렇게 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영어로 뭐예요? 이게 of the car죠. of the car. 자동차는 사물이니까 of를 쓰겠죠. of를. 그쵸? 그럼 of the car가 the doors 앞에 있어야 돼? 뒤에 있어야 돼? 뒤에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겠다? The doors of the car. 앞만 길어봤자 They is broken이야? They are broken이야? Are 됐습니까? The car만 보고 The car is broken이지 이러면 안된다고. 여기서 고장났다고 얘기한건 문짝들이 고장났대요. 얘는 뭐할 뿐? Of the car는 뭐할 뿐? 무슨 씨 역할 할 뿐? 어떤 씨 역할 할 뿐? 이 문장에선 그게 고장났다, 그것들이 고장났다, 그것들이 고장났다고. 그러니까 얘한테 맞춰서 얘를 해줘야 되고, 얘는 무슨 씨일 뿐이라고? 어떤 씨일 뿐입니다. 형용사 구라고 해요, 학교 선생님들은, 중학교 선생님들은. 형용사 구란 말이 뭐 머릿속에 별로 들어오지도 않고요. 어떤 씨다 보면 어떤 문이 고장났다고? 그 차의 문이 고장났고, 영어에서는 어떤 씨가 길어지면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라는 거 조심하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격과 소유격 대명사는, 자, 소유격은 무슨 씨 역할이다? 형용사 역할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소유격이죠. 그래서 어떤 책? My book. 어떤 책? 나의 책이죠. 형용사 뒤에 뭐가 온다? 형용사 뒤에 명사가 온단 말이야. 소유격은 뭐의 역할을 한다? 소유격은 형용 어떤 시를 할게요. 그러면 그렇죠. 어떤 책? 나의 책. 그럼 어떤 시 앞에 어떤 시 뒤에 뭐가 와야 완성이 된다? 명사가 와야지 완성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This is my가 돼 안 돼? 틀린 문장이란 말이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소유격 뒤에 뭐가 와야 된다? 소유격 뒤에는 꼭 명사가 있어줘야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this is her만 하면 이것은 그녀의 라고 했잖아. 이것은 그녀의 가지고 말이 완성되는 게 아니죠. 그녀의 뭐? 그녀의 뭐? 어떤? 것이 꼭 와줘야 된단 말이야. 소유격 뒤에는 꼭 뭐가 있어야 된다? 명사가 있어야 되지만 소유격 대명사는 저 this book is hers는 이 hers가 이 책은 그녀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홀즈가 뭐 대신 온 거야? 홀북 대신 왔죠? 그러면 이 안에 이미 뭐가 들어있으니까 이와 같은 뭐가 들어있으니까 이름치가 들어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홀즈 거꾸로 홀즈 북 하면 된다 안 된다? 홀즈 북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녀의 거책 이름입니까? 그녀의 책 이름입니까? 그녀의 거책 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얘는 그러니까 얘 이 두 개를 비교하면 this is her 하면 안 되고, 얘가 꼭 있어야 되고, 얘는 거꾸로 hers book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얘가 꼭 있어야 한다. 왜? 얘는 소유격이니까. 이것은 그녀의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그녀의 책이라고 해줘야지 의미가 뭐 되겠다. 얘가 있어야지 뭐가 완성된다. 북이 있어야 의미가 완성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네 같은 경우에는 다 풀려있죠. 그렇죠? 그럼 내가 뭐 할 거냐 하면 이거 해석하라고 할 거야. 알겠습니까? 해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In the playground 있죠. 이거 처음 지금 선생님이 수업하는 건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면 뭔 소리야 싶은데 계속하면 알 거예요. 자, In the playground가 무슨 뜻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이게 여섯 가지 질문 뭐예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죠? 여섯 가지 질문 물으면 알아두세요. 뭐 언제 어디 그 다음 뭐 누구 무엇 그 다음 뭐 어떻게 왜 이 여섯 가지가 있죠. 그 중에 in the playgroun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사해 오는 거야. 알고 있어도 조용히 해.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줘야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베이스볼 있죠? 베이스볼. 아 참 베이스볼. 베이스볼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이 문장의 뜻이 무슨 뜻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추가 숙제를 선생님이 계속 냅니다. 문제마다 1, 2, 3, 4, 5, 6 중에서 뭐가 사용되는 경우, 뭐가 정답인 경우, 소유, 격, 대, 명사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뭐 하라고 할 것 같아요? 1, 2, 3, 4, 5, 6 중에서 소유, 격, 대, 명사가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뭐 해라? 그 소유격 대명사를 뭐로 바꿔봐라?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꿔보세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이거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문장 중에서 쭉 만들다 보면 어딘가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여기 있는 것 중에 mine이나 ours나 yours나 yours나 his나 hers나 theirs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대.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까? 일단 his죠. his는 뭐일 수도 있고 그의 것일 수도 있고 그의일 수도 있죠. 알겠습니까? 그 his가 그의란 뜻인지 그의 것이란 뜻인지를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자, 뭐 해오란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I have a house. It is very good. 이랬다. 아니, it is very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잠깐만. 그래서 I have 아까 I have a dog. You have a cat. Mine is very cute. 이런 게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소유격 대명사가 뭐예요? 이 안에서 마인이 소유격 대명사죠. 그러면 이게 마인이 뭐 대신 왔단 말이야? 마인이 뭐 대신 왔단 말이야? 그렇죠. 마이 독 대신 왔잖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경우에 이와 같이 이 여섯 문제를 풀다 보니까 여섯 개 맞나? 여섯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소유격 대명사를 써야 됐고 그 소유격 대명사가 뭐 플러스 뭐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꿔야 되는데 뭐 대신 왔냐? 문장마다 다르겠죠, 그건. 됐습니까? 그걸 해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에서는 뭐 그것은 너의 실수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좌석들은 우리의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를 알고 그의 이름은 샘이고요. 내 삼촌의 집은 나의 집 옆에 있다. 이러겠네요. 그러면 나의 집 옆에 이 말 있죠. 나의 집 옆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입니까?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됐습니까? 그러면 너의 삼촌의 집은 어디에 있니?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렇죠? 너의 삼촌의 집은 어디 있니? 그랬더니 우리 삼촌 집은 내 삼촌 집은 나의 집 옆에 있어 이러는 거죠. 그렇죠? 나의 삼촌의 집 안만 길어봤자 여러 개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안만 길어봤자 삼촌의 집이 남자입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거? 이시죠. 이 문장은 초간단 버전 뭐냐? 그거 어딨니가 뭐예요? 그거 어딨니? 그거 어딨니? Where is it?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죠, 지금. Where is it? 그거 어딨어? It은 뭐 대신 왔어? Your uncle's house 대신 왔죠. Where is your uncle's house? Where is it?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 숙제할 건 뭐냐? 여기에 seat가 있는데요. 그렇죠? seat가 있는데 얘가 명사로서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동사로도 분명히 쓰입니다. 동사로서 무슨 뜻인지 조사해 보세요. 네? 뭔지 알겠어요? 이게 숙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어요? 어디 같은 데 들어가서
이런 데 들어가서 이거 뭐든지 알죠. 공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여기 못 찾겠으면 검색창에다가 네이버 사전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백과사전 이런 거 아니야. 바로 가고 싶으면 이걸 누릅니다. 난 영어 공부할 거니까 여기다가 뭘 쳐보란 말이야. 여기다가 이렇게 치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뭐 명사, 동사 이렇게 쭉 나오는데 명사로서 무슨 뜻이고 명사로 이름씨를 명사라 하죠. 명사로서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또 하다시 동사 하다시론 무슨 뜻인지 조사해오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 동사로서의 뜻을 뭐하고 비교해보라? sit하고 비교해주세요. sit과 비교 sit에 seat가 동사로서 무슨 뜻이 있는데 그게 sit과 뭐가 다른지 sit의 뜻 찾아보면 나오겠죠? 아, 뭐가 다른지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는 똑똑하고 나는 글을 좋아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저 연필은 너의 것이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포커스2로 넘어갑니다. 엄청 천천히 하고 있네요. 자, 비동사의 의미와 형태인데요. 단톡방을 하나 만듭시다. 단톡방을 하나 만들고 단체 숙제를 좀 보내자. 채원 서규진 다음에 민 뭐였더라? 아닌데 이름 뭐였니? 민혁이요. 민혁이? 어 맞지? 응. 이게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 이게 다 있네. 오케이, 미리 좀 해놓을 거 그치. 니들이 이 정도로 모르는지 몰랐어. 응? 종이에 추가돼 있네. 자, 그래 여러분들 클래스 카드 이따 아까 깔았던 거 그거 쓰는 법 좀 이따 가르쳐 줄 거고요. 클래스 카드에 보면 중1 클래스에 선생님이 UP 영어 인칭 대명사 익히기라는 세트를 넣었는데 요 제일 밑에 있구나. 붙여놓죠. 자, 일단 이 녀석 자, 이 친구 위키막스박이가 여러분 첫 번째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막습을 하게 되면 보통 암기학습 먼저 하게 되는데요. 의미 제시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Our dog likes you. 잠깐만요. 공부할 때는 학습 구간은 전체 카드 학습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세트 같은 경우에는 단어 제시로 하면 안 되겠죠. 단어 제시로 하면 영어가 다 나오기 때문에 He's good. 아무 소용 없고요. 의미 제시로 한 다음에 이 표현은 어떻게 하겠다? She likes him. She likes him.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쭉 알아두시기만. 주격과 목적격을 익히는 거겠죠. 주격과 목적격을 익히는 것이 목적. She likes him.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를 좋아한대요. 이 표현은 어떻게 하겠다? They like. 그렇죠. They like us. 됐습니까? 자, 이 속에는 do가 들어있으니까 like입니다. he, she, it이 아니죠. 그럼 do가 들어있는 형태, 원래 형태 그대로 쓰면 됩니다. 채권이 너 하고 있지? 답 나오기 전에 먼저 네가 했는 게 맞는지 봐야 돼. 네. 다음 거, 그에게는 나를 좋아한다. his dog,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like 속에 그거 들어있겠죠. 그래서 his dog likes me 하겠습니다. His dog likes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은 그를 좋아한다. It likes 그를이니까 그렇죠. His dog like they like. 아니 뭐야 왜 거꾸로 가? It likes him. It likes him. 이런 식으로 주격과 목적격 쭉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41개고요. 거의 아는 거예요. 만약에 모르는 게 나왔다 이러면. 별표하면서 별표만 없어질 때까지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채원이도 It 알겠지? likes him. 채원이도 알겠지? 네.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인증되면서 빨리 익히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비동사의 의미와 형태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일단 형태부터 아까 얘기했죠. 비동사의 형태는 뭐가 있고 am, is, are가 있고 됐습니까? am, is의 과거형은 뭐고 was고 are의 과거형은 뭐다? 그렇죠? were다 이렇게 얘기했죠. 됐습니까? 이게 형태를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I am이고 he is, she is, it is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we are, you are, they are 거고요. 그 다음에 의미는 무슨 뜻과 무슨 뜻이 있다?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뜻도 있고 It likes him. 무슨 뜻도 있다? 뭐야? 무슨 뜻도 있다? 이다 라는 뜻도 있다. 있다와 이다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 이 뜻에서 조금 변형되면 뭐 왔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뭐 어차피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다 라는 뜻에서 조금 바뀌면 뭐 되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같은 뜻이다 이겁니다. 있다와 이다 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쭉쭉쭉쭉 나가고요. 뭐 I'm 모르는 사람 없죠. We are 알 거고요. 몰랐다면 알아두시고요. You are 있고요. He's, she's, it's 있고요. They are 같은 것들 축약형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건 무슨 뜻이었더라? 무슨 뜻이었더라? 그건 의였어. 이건 기억하십니까? it의 무슨 격? 소유격이었습니다. 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니까 조심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구분하시고요.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he's my brother, we are good friends. 우리는 좋은 친구 사이다 이러고 있죠. we면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이죠. 그러니까 다음 중 틀린 문장은 할 때 we are good friend 하면 될까 안 될까? 절대로 안 되겠죠. 당연히 friends 라고 해줘야 돼. 반대로 he is my brothers 하면 될까 안 될까? 절대로 안 되겠죠. he면 몇 명이야? 한 명이죠.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수의 일치라고 합니다. 개수를 맞춰줘야 돼. we면 여럿이니까 무슨형? 단수형? 복수형? 복수형 써줘야 됩니다. S 안 S 없는데 몰랐다 이러면 안 돼. We are good friends 하면 up 바로 틀렸다는 거 알아둬야 돼. 이 문장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수를 복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선 비동사의 의미하고 있고요. 뭐, 이다와 있다 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보통 있다 라는 뜻일 때는, 자, 이거 한번, 이거 먼저 볼까요? My book is on the desk. On the desk가 무슨 뜻이에요? 그 책상 위에 라는 뜻이죠.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 책상 위에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be 동사 뒤에 뭐에 대한 대답이 오면 where, 어디 라는 질문이 오면 당연히 be 동사의 뜻은 어디에 이다야, 어디에 있다야, 있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대답 듣고 싶어? 자, 뭔 소리 하냐. 어디 갔어? 자, 지금 이 문장이 My book is on the desk 라는 뜻이고 누가다? 나의 책이 있다. 어디에? 그 책상 위에. 나의 책은 있다. 그 책상 위에. 그럼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어디. 그렇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겠어요? 묻는 말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있습니까? 그럼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where가 돼서 사라지겠습니다. 그렇죠? 어이구야? 대소문자가 바뀌어있네. 그래서 이 말로 시작해야 되겠죠? 영어에서는. 그렇죠? 그 다음에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이 있다. 그것이 있다. It is. 그것이 있다. It is. 그것이 있니? 그래서 그거 어딨니? Where is it? 너의 책은 어디 있니? Where is your book? 이렇게 물었겠죠. 네 책 어디 있어? Where is your book? 네 책 어디 있어? Where is your book? 했더니 대답할 때는 얘가 my book이 되고 my book is로 바뀌죠.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뭐? On the desk. 됐습니까? 어디에? On the desk.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애를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 전치사라 부르죠. 앞전자에 놓을 치자 앞에 놓는 말. 뭐 앞에 놓는다? 명사 앞에. 어떤 것 앞에 붙입니다. 어떤 것 앞에 붙이면 어떤 것 위에가 되겠죠. 그래서 전치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디로 바꿔주네요. 무엇? 책상. 어디? 책상 위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I'm a student. 난 학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예요? 누구, 규진, 무엇이겠죠. 그러면 너는 무엇이니 라고 했더니 나는 학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What? 하고 그 다음 뭐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상대방의 직업 묻기 뭐? What are you? 했더니 대답이 I am. What에 대한 대답? A student. 나는 몇 명의 학생이라 해야 돼? 한 명의 학생이라 해야죠. 그러니까 어가 빠지면 안 되겠죠.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영어는 문장에서는 하나일 때는 하나라고 꼭 티를 내줘야 된대죠. 맞습니까? I am student 하면 안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this is는 줄여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is is. s로 끝나는데 또 s 붙이면 발음하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동사로 알맞은 형태로 써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를 조사 A에 1, 2, 3, 4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조사해보면 되느냐. 아이고야 없애진 것 같네. 자 지금 형광펜으로 뭘 칠해놨죠. 그쵸?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될까. 됐습니까? 이 대답을 듣고 그러니까 묻고 답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란 말이에요. 이 문장이 어떻게 완성이 되죠? 그쵸? 올리비아, 앞만 길어봤자
올리비아 엄마가 이래봐도 she니까 she랑 어울리는 비동사 이거 쓰면 되겠죠. 그럼 어떤 뜻이 되잖아. 그쵸? His school bag. 엄마 길어봤자 이시죠. 그럼 이시랑 어울리는 뭐가 오겠죠. 됐습니까? James and Amy. 엄마 길어봤자 데이죠. 그럼 데이랑 어울리는 여기 뭐가 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장이 완성되고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in the classroom이 무슨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하나겠죠. 그쵸?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뭐라 이 대답이 나온 건가 묻는 문장 생각하기. 됐습니까? 문답 만들기. 묻고 형광펜 칠한 부분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답을 생각해 오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미추진 부분에 축약형을 쓰라고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게, 자, 내가 이 책을 만든 사람인데 5번 문장에 어떤 문제를 냈어. 5번 문장에 어떤 문제를 냈더니 이 책을 구입한 변채원이라는 학생이 또는 김규진이라는 학생이 김민규라는 학생이 맞나? 김규 민혁이 미안. 선생님 좀 시간 좀 걸려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놓쳤겠지만 민혁이라는 학생이 이메일을 보내서 5번 문제는 틀린 거 아닙니까? 했대. 내가 어떤 문제를 냈길래 학생들이 이 책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걸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를 냈길래 여기다 내가 무슨 문제를 냈는데 이 문제는 여기에 낼 수 없는 문제래. 무슨 문제를 냈길래 낼 수 없는 문제라고 했을까? 자, 그래서 뭘 쓰라고 하고 있어요? 축약형을 쓰라고 했죠. 근데 내가 무슨 5번 문제에 뭘 냈더니 아이 그 무슨 책이 이래, 책을 뭐 이따위로 만들었어, 이거 축약형 못 쓰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를 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채원이 뭔 소린지 알아듣겠어? 뭐래? 여기에다 무슨 문제를 냈길래 이 문제는 틀렸다, 풀 수가 없다, 답이 없다 라고 했을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의 주어를 관로 안에 말로 바꿔 다시 써라. There's a big 하고 있는데 지금 뭐를 여기에 뭐를 is로 바꾸란 말이야. 당연히 여기에 day 하고 are가 있고 so가 있고 big이 있는데 이 중에 뭐를 is로 바꾸란 말이야. 뭐를 뭐로 day를 is로 바꾸란 얘기겠죠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brother is 14 years old인데 여기서는 뭐를 위로 바꾸란 말이야? 뭐를 위로 바꾸란 말이야? 당연히 그렇죠. my brother를 위로 바꾸란 얘기겠죠. 뭐야 갑자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am late for the class인데 여긴 뭐를 위로 바꾸란 말이야? 당연히 I를 바꾸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외워둬야 할 수거입니다. be late for를 검색해보시고 무슨 뜻인지 찾아보세요. 꼭 외워야 합니다. 중1이면 여러분들 서수형 시험 치는 거 알죠? 중학교 때 서수형 할 때 이런 표현들 be late for가 무슨 뜻인지 조사해 오세요. be late for가 무슨 뜻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가 오늘 아프다. 그것들은 멋진 그림들이다. 이러고 있네요. 계속해서 포커스 3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동사에 부정문이라 했으니까 뭐에다가 뭐 넣자? I am happy에다가 여기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여기 뭘 집어넣어라? 뭘 집어넣어라? not을 넣으란 말이죠. I am happy에 not 넣으면 뭐가 돼요? 그렇죠. I'm not happy죠.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다 뭐 넣으면 된다? 난 넣으면 된다 이거죠. 비동사 뒤에 난 넣으면 된다. 왜 비동사 뒤에 넣어야 될까요? 왜 여기도 아니고 왜 여기도 아니고 끝에 4번도 왜 하필이면 3번일까? 왜 하필이면 여기에 not이 들어야 될까? 왜냐하면 I am은 줄였을 수 있다 없다? 뭐라고 줄였을 수 있으니까 I'm으로 줄였을 수 있겠죠. 그럼 둘이 엄청 친하다 안 친하다 둘 사이를 떼어놓기가 쉽다 어렵다. 그러니까 not은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I not them이 아니고. 됐습니까? 뭐 여기에다가 she is a teacher 이랬어. 그럼 여기 not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 줄였을 수 있어 없어?
어떻게 줄여 쓸 수 있어? She is. 그러니까 줄여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둘이 엄청 붙어 있고 싶어 하고 그 둘 사이를 갈라놓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is not 줄여 쓸 수 있죠. is not 줄여 쓰면 뭐예요? isn't. She isn't a teacher. 이렇게 줄여 쓸 수 있네. 그러니까 be 동사 뒤에 not 들어가야 되겠네. 당연한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not을 넣어. 뭐, not이 들어갈 수도 있고 never가 들어가서 좀 더 강력하게 부정문 만들 수도 있습니다. I am never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not이 들어가는 것만 합니다. I'm not. 그래서 얘는 추가형이 뭐밖에 안 된다? 요거밖에 안 된대요. 요거밖에. 그래서 어떤 거 있다 없다, I am't 이런 거 있다 없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다른 애들은 be 동사와 not의 추가형이 다 있어. isn't, aren't 이런 식으로. isn't와 aren't가 존재하죠. 하지만 am't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두 가지 추가형이 나옵니다. you are not은 어떻게 줄여도 되냐? you are not도 되고 you aren't도 됩니다. 둘 다 알아둬야 되겠죠.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he's not, she's not, it's not 하든지 he isn't, she isn't, it isn't 이렇게 써놓으니까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던데요. he's not, not을 계속해서 같이 쓰는 거야. she's not, it's not도 되고 그 다음에 he isn't, she isn't, it isn't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건 알겠죠? 이렇게 써놓은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we are not, you are not, they are not 할 수도 있고 we aren't, you aren't, they aren't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am't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딴 건 존재하지 않는다. I'm not doctor 이렇게만 쓴다.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캐나다에서 왔니? 라고 물었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겠죠. 너 캐나다에서 왔니?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너 캐나다 출신이니? 너 캐나다 출신이니? 그렇죠. Are you from Canada? 했겠죠. 그렇죠. Are you from Canada? 했더니 No, I'm not from Canada 하는 거죠. Are you from Canada? No, I'm not from Canada. I am from England 뭐 하든지. 그 다음에 그녀는 작가인가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렇죠. 그녀는 작가인가요?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녀는 작가니? 그녀는 작가니? Is she a writer? 했겠죠. 그쵸? 그녀는 작가인가요? She a writer? 했더니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No, she isn't a writer. 비동사로 묻는 말은 You are는 묻는 느낌 들어 안 들어? 안 들죠? 그렇고 묻는 느낌 들고 싶으면 You are를 어떻게 바꿔주는데? Are you? 하면 되겠죠. I am이 묻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그쵸? Am I? 하면 되겠죠. Am I? 비동사가 앞으로 가면 되네. 무슨어 앞으로 문장의 제일 앞이라고 하는데 주어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얘기가 이제 바로 나오죠. 비동사에 무슨 문 의문문 할 건데 여기서는 뭐 추격형 쓰라고 했네요. 오케이. 추격형 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1, 2, 3, 4, 5에서 답이 몇 개인 것은 답이 두 개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답이 한 개인 것도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다섯 개 중에서 몇 번 문제가 답이 한 개인지. 얘 몰랐잖아. 얘 몰랐지 규진아. 그치. 아 채원이 몰랐다. 그치 채원이. 채원아 몰랐지? 조사해 오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사해 오는 거야. 됐습니까? 답이 한 개인 건 몇 번 문제인지 조사해 보세요. 됐습니까? 답이 한 개. 막 나머지는 그러면 답이 두 개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꿨어라. 여기서는 똑같은 거 하자 뭐. 답이 한 개인 거. 됐습니까? 답이 한 개인 것은 몇 번 문제가 답이 한 개인가? 근데 얘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랑. 됐습니까? 답이 한 개인 것은 몇 번 문제인가? 그러니까 무슨 형으로 했을 때? 축약형으로 했을 때입니다.
특약형으로 했을 때 답이 한 개인 거. 됐습니까? 특약형으로 했을 때 답이 한 개인 것은 몇 번 문제일까? 자세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는 지금 집에 없다. 샘과 제니는 나의 반 친구들이 아니다. 얘도 마찬가지. 답이 한 개인 것은 뭐로 했을 때? 축약형으로 했을 때. 아, 축약형으로 했을 때 답이 한 개인 것은. 이 얘기를 들으면 아 이게 되나? 이런 고민하고 있겠네. 마음속으로. 아 이게 될까? 되나 안 되나? 뭐 이러고 있겠죠. 다음 시간에 되는지 안 되는지 알게 될래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알게 될 수도 있고 뭐. 미리미리 조사해서 할 수 있겠지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focus for 비동사의 의문문이랍니다. 아까 다 했어. 아까 다 했던 거잖아, 그치? You are는 묻는 느낌 안 드니까 어떻게 하라고? Are you? 하면 된다고. 그래서 상대방 직업이 뭔지 물어볼 때는 뭐로 시작했어요? 일단 시작은 what? 하고 나서 뭐 어떤 남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하고 싶으면 what? 뒤에 뭐라 하면 될까? What? Is he 하면 되겠고 어떤 여자의 직업이 궁금하면 What is she 하면 되겠고 됐습니까? 뭐 그 사람들이 뭐 하는 놈들인지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서 What are they 하면 될 거고 됐습니까? 자 비동사의 의문문은 그러니까 뭐 하면 된다 Are you 하면 된다는 얘기 하고 있네요. Is he, are they, are we, am I 하면 된다요. 됐습니까? 그래서 긍정이면 Yes, 부정이면 no 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you are a middle school student는 지금 이건 묻지 않는 문장이다. 넌 중딩이다 그러고 있더니 넌 중딩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Are you a middle school student? 하면 되겠고 맞으면 yes, yes I am. 여기 뒤에 생략된 말 표시하는 거죠. Yes I am. A middle school student죠. No, I am not a middle school student. 생략됐죠. Are you a middle school student? Yes,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No, I'm not a middle school student. 여기에 비동사의 뜻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여기 비동사의 뜻이 둘 중에 뭐예요? 있답니까? 이답니까? 여기에 이거 것이죠. 것. 중학생이랑 겉 있다야 겉 이다야 당연히 여기의 뜻은 뭐겠다? 이다겠죠. 겉이 겉이다 되고 있죠. 중학생이 중학생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의문문의 주어가 일반 명사나 고유 명사라고 해도 대답할 때는 인칭 대명사로 바꿔 쓴다. 이게 뭔 소리냐. 그래서 is Mina at school 했어요. is Mina at school. at school이 무슨 뜻이야? 에스쿨이 무슨 뜻이야? 아니면 is Mina at school은 전체적으로 무슨 뜻이야? 에스쿨은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다? 학교에겠죠. 학교에. 그렇죠? 그러니까 is Mina at school의 뜻은? 그래서 얘의 뜻은 둘 중에 뭐예요? 이다예요? 있다예요? 있다죠. 그러니까 있냐라고 묻는 거죠. 미나가 있냐? 학교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여기서 설명하는 이건 뭐냐면 뭐라고 물었는데 is Mina at school이라고 물었는데 yes Mina is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하란 말이야. 뭔 소리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민혁이는 안만 길어봤자가 뭔지 좀 익숙해졌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절대로 yes, Mina is, no, Mina isn't 하면 안 된대. 꼭 인칭대명사로 꼭 바꿨어야 돼요. 자, 그럼 이거를 뭐 어쨌다고요? 그래, 뭐 이게 뭐 이게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뭐 여러분들이 이미 만나본 적 있는데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다음 대화 중 뭐 A랑 B랑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A가 뭐라 뭐라 했는데 B가 뭐라 뭐라 대답하는 거 1번. 그 다음에 또 2번. A가 뭐라 했고 B가 뭐라 했고 2번 이렇게 쭉 나오잖아. 그치?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은 A가 이렇게 물어봐요.
오케이. 그래서 is this your seat? 했더니 yes, this is. 이러고 줘. 그러면 얘가 뭐라 그런 거야? 그렇죠. 이거 네 자리야? 라고 물었죠. 이거 네 자리야? 그랬더니 네 자리 맞대요? 아니래요. 맞대죠. 내 자리라 그랬죠. 근데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절대로 안 되죠. 이 대화가 이게 바로 이게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이게 있으면 이건 틀린 거야. 그러면 틀렸다면 맞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뭐를 모르고 쳐줘야 되겠어. 그렇죠.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바로 무슨 대명사?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를 꼭 바꿔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했을 때 이게 틀렸다는 거 바로 눈치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this는 안만 길어봤자 꼭 is로 바꿔서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this도 나중에 문법적으로 다룰 날이 오는데요. this와 that 같은 걸 보고는 지시 대명사랍니다. 이거 저거 손가락질하는 느낌이죠. 그럼 인칭 대명사야 지시 대명사야?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로 꼭 바꾸래요. 됐습니까? 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얘가 R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얘는 뭐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디즈겠지 놈아.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거 오면 된다 안 된다? 여기 쓰면 돼 안 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이거 네 책들이냐고 묻고 있죠. Are these your books? 이거 네 책이야?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내 책이 맞으면 뭐라 그래야 된단 말이야? Yes? These are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이러면 틀려. 이거 틀린 대화야. 반드시 뭐라 그래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배운 게 무슨 의미인지 여기 설명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꼭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yes they are 뒤에 어떤 단어 쓸 수 있을까? 이런 거 쓸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면 yes they are my 쓰 해야 되고 이거 줄일 수 있네. 뭐로 줄였으면 되죠 이거? is 뭐래? 나의 책들이라며? 그럼 내 거라고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얘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죠. 그쵸? 소유격 플러스 명사는 소유격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아까 배웠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묻는 문장으로 바꿔 쓰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그냥 묻는 문장.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의문문으로 바꿔 쓰란 말이야.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그다음에 자, A의 1, 2, 3, 4, 5에서는 뭘 조사해 주나 와야 되느냐. 여기에 전부 다 be 동사가 다 들어있죠. 그쵸? 그럼 1, 2, 3, 4, 5의 be 동사 중에서 딱 한 놈만 뜻이 다른 놈이랑 다르네요. 그렇죠. 딱 한 비동사의 뜻이 뭐하고 뭐가 있다 그랬어? 뭐? 이다와 있다라 그랬죠. 그러면 딱 한 놈만 이 뜻이죠. 여기서 이 다섯 개 중에서 비동사의 의미가 나머지와 다른 놈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았죠 벌써. 그쵸. 너무 쉬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뭐 했어요. 그쵸? 뭐라고 묻고 답하고. 그래서 your mother 안만 길어봤자 뭔지 조사해 오세요.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your dogs 안만 길어봤자 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임스 안만 길어봤자 뭔지. 그 다음에 더 무비 안만 길어봤자 뭔지. 됐습니까? 얘들은 전부 다 모조의 안만 길어봤자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미출치 부분들. 됐습니까? 여기 이렇게 S부터 있으니까 여러 명이죠. 그쵸 이거? 제임들이죠 이거. 제임들.
제임들이죠. 그쵸? 읽으면 뭐예요? S까지 붙이면 제임스네요. 제임스. 그쵸? 예, 그 다음에 에마는 10살이니? 라고 물어보란 말이고, 에마는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네요. 그쵸? 그 다음에 그분들이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시니? 자, 사실 이거 있잖아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란 말은 사실은 뭐라 그래야 돼? 너의 뭐니? 너의 뭐니? 부모님들이니? 라고 해도 되겠죠. 그들은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니?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아, 이제 영어 좀 배웠는데, 그분들이 너의 부모님들이니? 이래도 되잖아. 그쵸? 오케이. 그래서 2번은 여기 써 있는 대로도 작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작문해 보세요. 두 가지 버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버전. 똑같은 의미인데. 그 사람들 니네 엄마 아빠야? 이래 물어도 되지만, 그분들이 너의 부모님들이시니? 라고 물어봐도 되겠죠. 뭐 P로 시작하는 무슨 단어 있잖아, 그치? 어? 오케이. P로 시작하는 무슨 단어? 부모님이란 단어 알지? 모르겠으면 어디 들어가서, 어디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서, 네이버 사전 들어가서, 똑같이 영어 사전에 들어갑니다. 영어 사전에다 한글로 부모님 치면 영어로 툭 튀어 나올 거예요. 알겠니, 재원아? 옆에 또 언니한테 지금 옆에 시키고 있는 거 아니야? 언니는 이걸 검색해. 난 이걸 할 테니까. 막 이러면서 둘이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아니, 엄마한테 막 시키고 있는 거 아니야? 엄마는 빨리 이 숙제를 해봐. 이러면서. 오케이. 해주실 리가 없죠.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이. 자, 선생님이 채원아, 너 두 가지 버전 보내줬지. 워크북이라고 써있는 거 있지? 워크북이라고 써있는 거 있죠? 그 내가 보내준 거 싹 다 프린트 했니? 네. 요렇게 생긴 것도 있죠? 화면 보여요? 요렇게 생긴 거. 아줌마이실 거예요. 자, 그래, 뭐, 이 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선생님 설명할게요. 이 책을 어떤 식으로 하냐? 먼저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문제를 안 풀어주죠. 그럼 그건 뭐다? 여러분들 숙제가 되었죠? 그쵸? 그럼 그 숙제 풀이는 언제 하겠다? 다음 시간에 합니다. 그쵸? 무슨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나 예를 들어, 이제, 가정하는 거야. 다음 시간이 되었다고 우리가 가정하는 거야. 다음 시간이 되면, 그 전에 내가 여기 설명했고, 여기에 풀이도 다 되어 있겠죠? 그쵸? 그러면, 포커스 1이 끝난 거야. 포커스 1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 할 자격을 획득했냐면 워크북에 있는 왜 안 메모리가 모자라네. 잠깐만요. 워크북에 있는 포커스 0,1에 있는 문제를 그때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포커스 0,1에 있는 설명과 그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문제풀이가 끝나면 워크북에 있는 선생님,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뭐 시간이 충분하면, 만약에 시간이 충분하다 그러면 숙제로 나갔던 여기도 다 같이 풀겠죠. 풀이 다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다 풀이 하겠죠. 근데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서 내가 01하고 포커스 01하고 02는 문제까지 내가 다 풀었어. 그러면 근데 시간이 없어갖고 여기를 못 풀었다 치자. 어? 여기는 못 풀었어. 그럼 여러분들 워크북에 어디까지가 자동으로 숙제가 된다는 얘기야? 포커스 02 있죠? 그쵸? 거기까지, 여기까지가 숙제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직 문제풀이 안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문제풀이, 그러니까 워크북은 기본적으로 두 파트로 나뉘어요. 이렇게 뭐 전체적인 설명이 있는 거 있어. 이거 앞에서 다 나왔던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언제 해도 상관없어. 수업하고 나서 바로 복습으로 풀어도 돼.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거 있죠? 여기 있는 문제들은 선생님이랑 뭐가 끝난 다음 한다? 문제풀이까지 끝나면 여기를 건드리는 거야. 숙제로서. 그리고 자동으로 해야 되는 거야. 밀어놓고 안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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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수고했고요. 채널 잘 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깔았는 그 앱 있지? 하나만 가르쳐줄게 내가. 로그인 하는 방법만 해도.
세월이 가도 돼? 수고 끝났어? 안녕. 네, 안녕히 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로그인 했어?